최근에 4게이머에서 플스5를 분해한 야스히로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전 플스5 해체 영상에서 알 수 없었던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최근에 소니에서 플스5를 완전히 분해하는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이 영상에서 플스5를 분해했던 야스히로 씨와 4게이머가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야스히로 씨는 소니의 제품 하드웨어 설계팀 디자인 부장입니다. 이분은 케이스 디자인, 내부 구조 설계, 특히 냉각 설계 전문가이며 2014년 플스4의 내부 구조에 대한 강연도 진행했었습니다. 플스5의 분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상단의 느낌표를 통해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플스5의 분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이해도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럼 인터뷰 내용을 봅시다. 우선 게이머들의 최고 관심사인 SSD 추가 슬롯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장할 수 있습니까? PS5에서 M2 SSD로 일반적인 폭 22mm, 길이 30mm, 42mm, 60mm, 80mm, 110mm의 기판 사이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SSD 모듈을 고정하는 스터드와 나사는 SSD 확장 슬롯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M2 SSD에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도 가능한가요? 방열판의 높이가 기판 표면에서 높이 8mm 이하이면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확장 슬롯에는 금속의 재질 커버가 붙어 있습니다만 이 금속 재질 커버와 접촉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확장용 SSD로 8mm보다 두꺼운 SSD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커버와 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M2 SSD는 고부하 시 발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셨습니까? 확장용 SSD 슬롯에 배기구 두 개가 있습니다. 확장 슬롯은 흡기 팬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배기구에서 생기는 부압에 의해 열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탠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탠드의 디자인이 특이합니다.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스탠드의 윗면을 보면 곡면으로 되어 있는데 플스5를 수평으로 놓을 때 닿는 면과 일치하도록 맞물리는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울 때, 수평으로 높일 때 발열 성능에 차이가 있나요?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수직과 수평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끔 수직으로 사용하면 굴뚝 효과로 더 높은 발열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액티브 팬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굴뚝 효과로 얻는 이득은 미미합니다. 플스5가 키가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플스5의 실제 부피는 디스크 에디션이 약 7.2L, 플스5 디지털 에디션은 6.4L라는 것입니다. 경쟁 제품인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부피는 약 6.86L이므로 이와 비교하면 디스크 에디션 플스5가 약 1.05배로 약간 크고 플스5 디지털 에디션이 약 0.93배로 더 작다는 것입니다.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실질적인 부피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디자인을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같이 높이를 줄이고 폭을 넓히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자인에서는 수평으로 높일 때 얇게 보이고 싶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를 크게 하고 폭을 좁게 하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기판의 절감입니다. 폭을 넓게 하면 메인보드 한 장으로 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메인보드와 서브보드 두 개의 구성으로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판이 두 장이 되면 제조비용과 방열 설계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결론은 수평 때 얇아 보이는 점과 생산비용의 절감을 선택해서 이런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메인 냉각 시스템에 TIM 액체 금속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동팬은 메인보드 앞뒷면을 동시에 송풍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팬은 열에 의한 형상 변화가 작은 재질로 되어 있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본체가 고장 안 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팬이 상당히 두꺼운 편인데 이는 큰 팬을 천천히 돌려 소음을 줄이고 온도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팬의 소음은 비공개지만 일반적 환경에서 플스3와 플스4보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액체 금속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액체 금속은 전도성이 있으므로 기판 측에 누설되면 쇼트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히트싱크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에 강한 부식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라면서 영상에서 보았던 액체 금속 주변에 검은 스펀지 같아 보이는 것이 액체 금속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PC의 CPU 전용으로 오버클럭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야스히로 씨가 말하는 대로 알루미늄과 강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해서 PC에서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구리 기반의 방열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2년이나 보내면서까지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열 설계의 정석은 열이 나는 곳에 가까이 비용을 바르라입니다. 취급 및 제조 공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 전체적으로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이 액체 금속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이 갈륨계의 액체 금속은 알루미늄의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리라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플스5의 개발팀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는 구리도 이번에 사용한 액체 금속에 완전한 내식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도금에 의한 보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구리 방열판도 액체 금속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도금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인보드 뒷면의 열은 어떻게 식힙니까? 앞면보다 뒷면의 냉각을 더 고심했습니다. 열 전도성 및 방열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판이 보호대 겸 방열판으로 되어 있어 기판에서 나오는 열이 이 판에 전달이 되고 냉각팬의 바람이 차폐판을 흘러 열을 씻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차폐판이 열의 근원인 DC 전원회로 GDDR6 메모리, SSD 플래시 메모리와 설치하는 부분을 덮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과 보드 사이에 고무 시트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만들 때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고무 같은 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자동 생산과 잘 맞습니다. 이 다음은 UH 드라이브와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인터뷰인데 특이한 점이 없어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UHD 드라이브는 발열보다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철제 케이스로 밀봉되어 있고 절연제로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0W 파워는 공랭 팬들의 바람이 내부를 지나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추가 개선 가능성을 남긴 설계. 플스5의 내부에 세 부분의 온도 센서가 있어 이곳에서 측정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팬의 속도를 제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게임이 나올 것이고 그 게임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팬 제어에 최적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높은 부하 상태가 계속 요구되는 게임이 나온다면 정숙성을 희생해서라도 팬의 회전량을 높여 냉각 성능을 강화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칩니다. 이 영상은 인터뷰 전체를 전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간추렸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원문의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체크.